화이팅! 레드벨벳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 씨와 인사하기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네, 레드벨벳은 미국과 캐나다 등 2000 국민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서 배드보이 뮤직비디오가 무려 9월 2억뷰를 넘기면서요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가주실까요? 오늘은 또 블랙컬러로 입어주셨어요. 벌써부터 무대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름을 공개하잖아요. 아, 시원하네요. 시원하고 네. 옷도 너무 시원하게 입고 와주셨어요. 네, 저는 오늘 차를 타면서 레드벨벳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아, 진짜요? 저절로 나오고 노래를 여러 번 부르고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팬들이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레드벨벳 분들은 힙합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웬디 씨의 중단발이 정말 요즘 화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의 완성은 웬디. 와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웬디 씨? 아, 네. 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네. 이 잔말의 아이콘으로 네. 네, 떠올랐는데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 이 머리를 완성을 시켜주신 이태어쌤 그때 회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앞으로 지금 잔발목 계속 가야 할 것 같아요. 평소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랑 또 같은 샵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혹시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은 없을까요, 매니 씨? 일단은 지금 계속 쭉 이 스타일로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발이 너무 잘 어울려요. 찰떡이에요. 네. 최근에 아이린 씨가 레드벨벳이 여름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썸머킹 레드벨벳의 여름 콘셉트 혹시 살짝 스포를 주셔도 될까요? 스포요. 네. 웬디가 준비를. 웬디 씨가.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알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is? 와! 궁금하지? 궁금해요! 궁금한데, 아니, 예쁘신가요? 네, 네, 네. 너무 궁금하게 하는 생각이었어요. 네, 너무 아쉬운데. 혹시 오늘 무대는, 오늘 무대를 약간 찢을 필살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필살기요? 필살기요?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시크하게 불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요정 같은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요정 같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그 네. 전에 웬디 씨 머리 완성을 하셨잖아요. 포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즈요? 네. 머리가 완성 웬디 머리의 완성 웬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드림 콘서트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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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레드벨벳 분들이었습니다. 퇴장하실 때 선기 있으니까 선기 있으니까 조심히. 짠! 감사합니다. 짠!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요.